기다리면 다 진짜 애들 잘 불러야 되는데. 자, 얘들아! 자, 들어와! 자, 조갠터 멤버들 전부 다 들어오세요. 자, 지금 못 불러봐. 넌 지나가는 이 의자 말고 저 의자 앉으세요. 진짜 그 트레이너 홍씨 예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애들이 실수하면 아 의자 뺏구나 어 예, 예. 당신이 책임지셔야 돼요. 왜냐 모든 거 아니 애들 뭐 애들이 못했어. 예. 그러면 YG로 치면 양현석이 잘못입니까? 그 노래를 가르치는 보컬 트레이너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이런 그 와중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뭔데요? 당신의 부재도 컸습니다. 저는 노래랑 관련이 없죠. 아, 그런가요? 예. 예. 아니 자 집중하고. 나 방송 숙제했어 안 했어? 하고 왔어요. 아 이 정도면은 해야지. 영광인 줄 아세요? 예. 예. 자 일단은 진짜 실수하지 말고 잘해봅시다 진짜. 자 방한규 선배님은 노래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헤드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일어서서 자. 에어컨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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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좀 끕시다. 예. 다들 목 풀어 지금 빨리 풀어 빨리 풀어 그때 알죠 자 네, 목 네, 풀고 있어 네. 자 풀고 있어 잠시만요 어 있는데? 한번 해볼게 도전을 해볼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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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거 많이 쳤는데 방금? 오 소리 좋아 잘해 봅시다. 아 근데 진짜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좀 그런데 진짜 찐으로 약간 엄격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장난 나오거나 약간 좀 실수 나오면은 진짜 약간 대참사일 수도 있어요. 아 네. 예. 들어됩니까? 네네네. 아. 자, 노래 들으실 때 이제 그 헤드폰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아, 예.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 조크씨? 예. 자, 얘들아. 준비가 다 됐습니다. 오! 자, 와, 자. 이 그림이 너무 영광스럽네요, 진짜. 지휘하세요. 제가 지휘를 그럼... 자, 그러면 세팅. 자 경광봉 지휘 아 지휘를 그 지휘봉이 없죠 이게 좀 이제 인터넷 방송이기 때문에 예 예 자 자 가사 네 이거 아니잖아 아 자 진작에 그냥 평가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일단 로니 나이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예 자 마이크 마이크 뭐 자 한 개 줘야지 얘들아 파이팅! 파이팅! 자 틀면 된다 네 파이팅 파이팅 자 잠시만 자 네, 핸드폰 끼우셨나요? 네 그 소리 크시면 아 괜찮습니다 아 노래 한번 제가 자 크시면 크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 목소리 보다 당신 목소리 괜찮아? 아 좀 더 크죠 좀 더 크게 자, 얘들아 준비됐지? 갑니다. 가사. 자. 가사 됐어? 네, 이거 마이크 끄고 하시면 돼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얘들아 준비됐지? 네. 할게요. 마이크 켰어? 네. 준다. 시간은 더 그리워 홀로 남는 이 순간 떠난 줄 알면서도 자꾸 떠오르는 너 왜 넌 그때 날 떠났을까 너무 힘이 든다던 그게
시간들이 외로워 모두 떠난 이 밤에 잊으려고 해봐도 자꾸 떠오르는 너 왜 난 그때 널 보냈을까 견딜 수도 없을걸 다스리 앞으로 나와. 자 여기에서 제일 잘 부른 사람 그래도 그러니까 노래 실력은 네. 다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도 있고 강도 있고 존나 잘 부른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 세계 이 노래 가장 잘 불렀는 사람 두 명 뭔가 좀 조화로웠다. 아, 예, 예. 저희가 이제 좀 보컬적으로 좀 갖추어진 분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장 스토리거든요. 예, 예. 예 조금 조금씩 이제 늘려가는. 예, 그래서 예. 평가를 내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사가 어디예요? 기획사가 이제 조그했더라고. 예, 대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진짜 리얼로 평가를 좀 해주시면. 계약서 잘 써요. 아, 전 막 예, 노예 계약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예, 예. 예. 자, 예. 그랬다가는. 그래서 큰일 나죠. 예. 요즘 바로 계약... 검찰에. 오, 그렇죠. 맞죠. 고성주 큰일 나죠. 예. 그래서 자, 우리 쿠크다스라고 하거든요. 쿠크다슬님 예. 네. 쿠크다슬님 몇 살입니까? 27살입니다. 27입니다. 어리죠? 96년생이요. 예. 무슨 띠죠? GD요. GD입니다. 아 근데 목소리가 너무 어린데? 목소리가 이 친구가 이제 시골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 이제 굉장히 좀 맑은 공기를 많이 마시면서 목소리가 좀 굉장히 좀 청량한 느낌입니다. 인천이 공기가 별로 안 좋죠. 안 그렇죠, 안 좋죠. 공장단지도 예. 많고 이렇게 돼요. 예? 아, 예. 어, 교촌이에요. 맞죠. 예, 아 정확하게 여기 계시네요. 예. 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여기서 이제 목소리가 어리다라는 거는 좀 힘이 없다. 힘이 없다, 희마리가 없다, 메가리가 없다. 좀, 그러니까 예쁘긴 한데 목소리가. 네네. 알맹이 소리가 없네. 아. 그렇습니다. 알맹이가 없다. 네. 예. 알맹이가 없네. 알맹이를 거의... 채워올게요. 점점. 지금 여기에서 완전 들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당신보다는 괜찮은데. 아, 당연히 저는 낼 겁니다, 소민이. 예. 자, 상대적으로 약간 이제 보이스의 그러니까 힘이 좀 약하고 와 그리고 잘못하면 진짜 쿠크다스가 될 것 같아요. 아 가장 아주 쉽게 무너지고 와 저는 목소리가
약간 조금 더 이제 근데 좀 긴장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아, 제일 긴장했어요. 네. 제일 못하기 때문에. 어제 이 네. 무대를 위해서 네. 5시간 동안 개인 방송에서 그 자기 파트를 몇 번이고 불렀었어요. 아 네. 아까 부를 때도 많이 나아진 게 이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또 아까 전에 계속 그 얘기할 때 박항주 아저씨 언제 와요? 박항주 아저씨. 아니, 저 아저씨라고 안 했어요. 박항주 언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저씨라 했잖아. 아니요, 박항주는 언제 와요? 아, 진짜 진짜 그랬어. 진짜 그랬어. 예. 그래서 노래 들을 약간 그런 수준도 아니었다고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 그렇진 않은데 예, 예, 예. 우선은 만약에 솔로로 이 곡을 혼자 독창을 한다면은 완창을 못할 것 같아요. 와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확한 평가였다. 예. 만약에 10점 만점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5점. 5점? 와, 감사합니다. 잘 따름. 5점에 엉망한 거죠. 너무 좋아. 레전드 가수님에게. 자 그 다음에 유선이 앞으로 나오세요. 예. 이 친구가 설명드리자면 이제 어릴 때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수. 그러다가 지 실력을 깨닫고 이제 방송을 하는 예, 예 그런 그런 사람입니다. 아 개인 방송하시는. 예예예 예, 예, 예. 어떻게 들으셨나요? 노래가 좀 쿨하지 못했어. 아 맞아 맞아 내가 정확히 판단 내리는 거예. 당신 뭐 음악 아 그래서 제가 듣는 기능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론리 나잇의 가장 그 포인트가 되는 점은. 네. 노래 좀 쿨하게 불러야 돼. 아 쿨하게. 네. 그러니까 막 이제 그 권진아 씨인가? 네. 저기 슬기로운 의사생활. 예, 예. 거기서 부르실 때는 이제 약간 슬로우 템포로 편곡을 해서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약간 이제 발라드 성향이 진하게 나오는데 지금 이 편곡에서는 원곡 편곡이잖아요. 이거. 예예 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좀 쿨하게 불러야 되는데 아... 음이 좀 길어요. 아 이게. 이 론리 나잇이 그게 제일 저 키포인트예요. 네. 왜 넌 그때 날 떠났을까 너무 힘이 든다던 그게 이렇게 뭐 와 어쨌든 내뱉는 거 우와 오 예 예 소름 돋아. 너무 노래 좀 꾸몄어. 아~ 꾸몄다. 아~ 와 노래 좀 꾸몄어요. 오 아 근데 진짜 정확하게 지적을 예, 예, 예. 지적을 하시네. 그래서 혹시 유선이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만점을 그런데도 예. 이제 파워는 좀 있다. 아, 파워는 있다. 공에서 예. 6점 드리겠습니다. 6점? 자, 6점. 아 근데 그 선배님. 아 그 죄송한데 그 다 확실하게 아까 들으시고 기억을 하시고 계신 거죠? 아 그럼요. 한번 내가 당신 아 예. 아니야. 물어. 예. 한번 한번 다 쳐다보시고. 예. 예. 자, 이제 아 메인 보컬은 나중에 하자. 자, 네. 우리 자, 그 나와 다들 담비. 아 담비. 하나. 담비. 자, 담비. 자 이분 같은 경우 제가 두 분이 좀 아리까리했어요. 네. 두 분이 아리까리. 예, 단비님하고 아리엘님. 지금 그 음을 놓는 포인트는 거의 비슷한데 한번 살짝만 무반주로 한번 불러볼까요? 이 둘이 약간 가성 기반으로 이제 부르는 그런 곡이라서. 아 근데 네. 이 단비님은 가성보다는 이제 진성에 가까워요. 아, 와, 오만더럽군요. 네. 예. 정말 제대로 좀 하세요. 정말 몰랐네요. 예. 예. 근데 이제 음을 때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때린다, 때린다. 네. 때린다. 땅, 땅, 땅. 이게 땅 때리는 그런 능력이. 예. 담비 씨가 조금 더 나요. 오 아리엘 보나요? 예. 오 때린 오 맞죠. 오. 그렇죠. 사실 고음 파트도 그렇죠. 썼고 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풍성하게 들리게끔 하는 거는 아리엘 씨가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근데 그거는 잘못하면 네. 좀 성가대 스타일 돼요. 아 성가대 성악하네. 근데 지금 이거는. 근데 가요고 그러다 보니까 네. 명확하게 소리를 내는 담비 씨가 조금 더 난 것 같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정확한 평가 저랑 비슷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선배님. 네 저랑 아니야. 저도 아까 듣는 게 좀 저도 헤비메탈인 거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혹시 저한테 제 닉네임도 부르시잖아요. 아 아니야 담 그 뭐야 담비 담비 혹시 그 담비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몇 점을 8.2점 드립니다. 네? 8.2? 아 잠시만요. 아 선배님. 혹시 얼굴 이뻐서 만점을 가립니까? 8.2점이라고요? 다 이뻐. 아 다 이쁜데. 아니 8.2점이면 아까랑 너무 편차이가 심해가지고.
이쁘면 됐죠. 아, 그렇죠. 예, 예, 예. 8점 2점. 자, 당신은 몇 점일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진짜로 제가 그냥 제가 심사위원이라고 하면 진짜 정리를 한 소절 불러주시는 거 어때요? 예? 좋은 이 사랑에서. 아, 저도 혹시 시간 되면 마지막에 저도 한 곡 하면 됐다. 예. 알았어요. 자, 이제 아리엘 앞으로 나오세요. 아리엘. 예. 자, 아리엘 님이 그 부분만 좀 개선이 되면 괜찮을 텐데 어느 순간에 진성을 내는 걸 좀 두려워해요. 오, 아, 진짜 어떻게 진성? 네. 어. 맞아요. 왜냐면 정확하십니다. 예, 무리가 올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근데 음을 못 올리는 건 아닌데 예. 이게 과연 이 내 소리가 빽빽 소리 지르는 거냐 아니면 아름답게 처리되는 거냐 거기에서 조금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수고하십니다. 예쁘게 부르려고 하는 아주 정말 음악적으로면 완전 쓰레기죠. 맞죠? 쓰레기 뭐야? 아, 전 쓰레기 맞는데. 그러니까 뭔가 도전을 안 하고 아 이거 안 되겠으니까 좀 안전하게 부르는 거죠, 맞죠? 예, 근데 그런 타협은 솔직히 필요해요. 노래 부를 때 왜냐면. 이거 우리 이제 철관봉 처음에 녹음시킬 때 네.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밸런스를 알까? 이 레벨에 아주 고른 레벨로 녹음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의외로 네. 의외로 고르더라고. 어, 예. 아, 그래요? 오. 제가 또 음악은 확실하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 그래서 이 뭔가 좀 이제 지적을 하자 그러니까 고치려면 어떻게 방을 잡아야 피드백을 해주신다. 살짝 피드백. 그러니까 연주 없이 네. 혼자 그냥 불러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딱 끼고 들면 이 마이크는 이제 홀 리버브라고 해가지고 오 맞아 이제 풍성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땅! 땅! 하면 이게 튀어나온 소리가 룸 리버브거든요. 땅! 예. 그 소리로 네. 노래를 땅! 땅! 예. 이렇게 해요. 오! 바로 이해했습니다. 예. 저. 근데 그 차이가 담비씨하고 좀 차이가 있었어요. 아~ 와 보컬 진짜 일타강사신데요? 땅! 아 하지마!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네. 이런 상황에서도 그 본인이 마이크 대고 여기서 목소리 좀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라는 게 이 상황 좀 드라이한 리버브 상황에서도 나와야 돼요. 아 와, 진짜 정확하다. 그러니까 야, 공감이 되는 약간 공감하시네. 그러면 우리 아리엘의 아니, 제발 내 동공 좀 쳐다봐. 아, 예. 그러면 우리 아리엘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몇 점을 7.4점 드리겠습니다. 7.4점! 자 이제 메인보컬이 나갈게요. 메인보컬 유진 나온 앞으로 나오세요. 네 우리 감성유진님. 이 친구의 연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이제 네. 좀 그 리쌍 그룹과 함께 이렇게 피처링으로 참여도 했었고 네. 더 시아라는 그런 그룹에서 시아. 가수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네. 저희 메인보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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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그냥 노래를 할 줄 아시는 분이에요. 와 그리고 이제 저희 부활곡 중에 이 Lonely Night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면 예. 제일 높은 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지금 더 그림과 외로운 밤 홀로일 때 이 부분이 제가 왜 어려운지 알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요? 박자 들어가니까 정말 힘든 힘듭니다. 리듬을 타는 게 그렇지.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 부분을 잘못 부르면 되게 어색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아마추어처럼 들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능숙하게 하셨고 오. 그리고 목소리가 우선은 가장 세네요. 세다라는 표현이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완창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까 밸런스 얘기했잖아요. 예. 이제 레벨이 평균적으로 골라야 되는데 소리를 처음에는 이런 시간엔 뭐 이것도 아니고 오. 이런 시간엔 더 그리워 하면서 뒤에 Lonely Night, Lonely Night 뭐 이렇게까지 그냥 다 될 수 있게끔 부르는 거예요. 오~ 그 세기가 기본적으로 나와줘야지 뭐 가성 처리나 참 여린 얘기 처리나 이런 게 다 이제 편하게 나오는데 그걸 할 줄 아시는 분이에요. 와 극찬이다 이거는. 진짜 박양구 선배님한테 이렇게 칭찬을 드리는 것 자체가 와 그러면 우리 메인보컬 감성주시들은 몇 점입니까? 근데 노래 다 안 외우셨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 네.
솔직히 뭐 그 100%라고는 말 급조된 아 급조는 아닙니다. 급조는 아닙니다. 예, 진짜 많이 연습을 제가 했어요. 이틀 전부터 좀 맥 연습을 했었는데 파트가 너무 아, 그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틀 전 예, 근데 그게 사실 연습 시간이 좀 짧았었습니다. 난 이거 20년 연습했는데 20년 아, 아 그렇죠 정말 예 자 지금 2등이 담비거든요. 8.2점 지금 그 다음에 아 지금 현재 1등이 담비 2등이 아리엘. 네 자 점점 확 뛰었죠 5점에서 네 예 예 그거는 이제 우리 크크다스님이 노래도 다 안 익혀 오신 것 같고 맞아 자신을 또 불렀습니다. 예 감성 유진님 9점 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확실하게 다르네. 와 로리나인 노래는 와. 뭔가 내지르는 노래잖아요. 아 그렇죠. 어 예? 내지르는 듯한데 내지르면 소리에 맛이 안 나요 이 곡은. 아 약간... 그래서 세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 근데 그 세기를 자기가 본인이 컨트롤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 막 지르면 편해. Rainy night 뭐 이런 거 편해. 어 예. 근데 Rainy night 먹는 소리. 예 안으로 땡겨 와 이제. 와. Rainy night 이게 아니. Rainy night. 아니 그러니까 뭐 소리를 먹는다라는 전문적인 표현이죠. 예. 땡긴다. 어 땡긴다라는. 당긴다. 아. 와.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감성 유진이 1등이고 역시나 아, 1등이 담비인데 제가 오늘 또 얘네들과 상금을 100만원 걸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특혜까지 걸었거든요. 특혜는 뭡니까? 아 특혜는 또 이제 끝나고 데뷔하는 거예요? 아 데뷔가 아니라 끝나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술먹방을 그 방송 아이디로 켜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혹시 그 누가 개인곡을 해가지고 1등? 네. 1등한테 상금 100만원 주는 걸 할 건데 그 개인곡 혹시 좀 그 들어줄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오케이 그럼 개인곡 대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력은 솔직히 감성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노래 어떻게 보면 그 실력보다도 뭔가 얼마나 잘 듣기에 좋았는지 네. 지금 이거는 런닝나잇에 한정해서 이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채점을 한 거고 예. 본인 감성은 달라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뭐 테크닉이나 어떤 성량이나 이런 게 아니야. 노래는 무조건 감정 전달이에요. 감정이 중요하죠. 와, 아 근데 죄송한데 제가 한 곡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감정 전달 한번. 왜냐면 저도 진짜 어릴 때 가수 꿈이었거든요. 저 한 번.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1절만이라도. 1절만 할게요. 1절만. 저도 한 번만 평가를 좀 받으세요. 아 제발. 왜냐면 이건 쉽지 않은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인데. 아 정말 예. 영광이다 생각하고 한 번. 죄송합니다 정말. 예. 제가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아 예. 대신. 사고 치지 않게. 아 사고 예. 절대 안 칠게요. 저도 진지하게 지금 저도 예, 음악에서는 진짜 진지합니다. 사람도 다 알고 있고. 자, 저는 이 노래 감정이란 게 뭔지 배워. 알겠어? 네. 어! 네. 제가 제대로 부르겠습니다. 또 이제 그 박한규 선배님이랑 좀 비슷한 올드한 노래를 좀 한 곡 하겠습니다. 올드는 좀 표현이 좀 저기 하지 않습니까? 아예 예. 올드 가수는 맞잖아요. 애정 옛날 와, 가수 그렇죠. 지금도 원로, 정말 원로 원로 세상을 모르나 봐. 그 노래 뭐였지? 그것만이네. 아, 아, 그것만이네 세상.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노래 진짜 레전드 노래인데요. 진짜 진지하게 한번 저도 평가를 한번 제대로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와, 들국화에 대표님 화이팅! 감정이 뭔지 보세요. 세이 꽂으세요. 세이 아아 세상을 너무나 모른다고 나보고
그대는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 아마 난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이렇게 먼 길을 떠났나 봐 하지만 후회는 없지 울며 웃던 모든 꿈 그것만이 아닌데요. 예. 아니, 아니, 뭔가 저는 가사가 좋아야지 노래가 좋다고 봅니다. 나한테 맞는 곡이 장비가 뭔가 마음에 와닿는 곡. 저는 그래서 이 노래를 볼 때마다 감정이 주체가 안 됩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뭔가 내 삶에 뭔가 좀 딱 떨어지는 가사? 그래요? 예. 눈물이 아니고 아까 노래 부른 중에 똥이 나오는 줄 알았다고. 똥이 나온 줄 알았다고요? 예. 아니 왜 신음을 해 그렇게 화장실 가고 싶어요. 아 근데 숨소리도 저는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숨소리가 좀 어울리는 숨을 내야지. 아 이게 뭐야 이게 왜 이걸 부르면서? 그러니까 아 예. 어 예. 똥똥 예. 똥 똥이었다고요? 그 똥이었어 지금. 아 호흡이. 어 호흡이 좀. 예. 그리고 이제 뒤에 서 계신 우리 그 미녀 군단이. 갑자기 여기 노래 경연하러 오신 게 아니고 우참 아니 웃었다고요? 우참 아니 이거는 때려 죽일 전 아닙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아니 노래를 사람이 부르는데 막 이렇게 매너가 없는 거죠 매너가 없는 거지 다시 보셨어 때 찾는다 야 예? 당신이 생각해봐 예? 당신이 하나 더 있어 그 예. 당신이 노래 부르고 있어. 안 웃길 것 같아? 아, 저는 안 웃길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와 저는 참 멋있게 부른다. 진정성 있게 부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저기 다섯 분 저기 앞으로 노래 계속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네. 절대 이렇게 하지 마. 어? 아니. 아니 저한테 뭐 이렇게 폭언을. 저도 좀 좋게 말해주시면 저도 영광의 업적이라 생각하고 길이 영상을 가지고 저게 말한 게 똥 아닙니까? 저는 저기 당신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 예예. 예. 당신은 그 노래보다는 랩을 해요. 아 인정. 아니 이번에 그 철간봉 프로젝트의 노래 불렀을 때 랩을 듣고 관계자들이 좀 놀랐어. 오, 진짜 관계자 누구였냐? 네. 진짜 엄청난 유명한 프로듀서님들이었어요. 아, 진짜? 제 랩을 듣는 순간 저랑 작업을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예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아, 러브콜까지는 아니고. 망상. 랩메이킹 본인이 직접 하고 예, 예, 예. 구사를 하는데 이건 소질이 있는데. 그 멜로디는 웬만한 구사하지 마. 아 알겠습니다. 아, 멜로디에 본인의 그 사심이 너무 들어가 있어.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진짜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너무 와닿는다. 그렇죠. 예. 진짜. 그래서 철구 씨의 점수는
2점. 완전 차별이잖아요. 아니 저 진짜 선배 아니 제가 2점짜리도 얘보다 못했다고요? 아 그건 아니죠. 아니죠 빨리. 해. 아니 근데 이거는. 자 이거 둘이 1, 2등 가사로 우리 그 누구야 그 담비나 우리 유진이 그 개인곡 그거 딱 준비하고 네. 마지막으로 진짜 정말 같은 건 죄송합니다. 아 그럼 저는 아니, 제가 이 사람들이 와서 이분이 과연 보컬 트레이너의 자격이 있는 노래 실력인가 굉장히 궁금한 거 알아. 또 레전드 가수 박한규 선생님 앞에서 자 이 사람은 보컬 트레이너의 자격이 있다 없다 이것만 평가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하세요. 어 하세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아, 아 정말 아, 너무 죄송스럽네요.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이게. 자. 아, 저 노래 부를 때 아직 감기가 좀 심하기 때문에 물티슈 있나요? 어. 예, 코 한 번. 또 노래는 진지한 사람이라서. 아 이분이 또 어떤 사람? JYP였습니다. 아 예. JYP. 어 JYP요? 어, JYP. 어, 연습생. 와. 연습생 했지만 거기서 많이 했죠. 네. 네 존망했죠. 예예. 예. 예. 자. 들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니까 안 천년의 사랑. 예? 오! 아 제대로 하세요. 대박. 천년의 사랑. 예. 아니 아니 제대로 하세요. 천년의 사랑 한다고요? 예. 예. 1절만 보겠습니다. 예. 들어드릴게요. 와 진짜. 어 나 너무 영광이다 진짜. 아 근데 제가 감기가 걸렸다는 점을 좀 예. 그만하세요. 변명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 들게요. 아. 또 본인 노래를 하시니까 더욱 더 평가를 잘할 수 있고 맞죠? 하필 뭐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니까. 아, 자 할게요. 잘했습니다. 기적이 이대로 널 보낼 수는 없다고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했지만 더 이상 널 사랑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도 데려가 내 마지막 소원을 하늘이 끝내 모른 척 저버린데도 불꽃처럼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히 넌 가슴 속에 변명되지 마시고요. 강태가 너무 심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뭐 평가 받으세요. 앞으로 오세요. 예예. 일어서세요. 왜 앉으세요? 아니 앉으세요. 오세요. 자, 철구 씨가 본인이 먼저 평가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아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래를 선택하는 것도 노래 가수의 실력이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주제에 안 맞게 본인의 역량에 안 맞게 어떻게 보면 정말 높은 음역대를 골랐다. 본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 아니, 저도 다 올렸잖아요. 전 삐살이 안 났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게 주제가 너무 섰다. 어깨가 너무 올라갔다. 뭐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담배를 또 피다 보니까 호흡이 아, 정말 딸린다. 왜냐면 호흡이 어떻게 보면 뒤끝 처리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예, 끄듬 처리가 정말 별로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역겨웠죠.
예. 그래서 정말 들어주기 힘든 수준이었다. 저는 뭐 그렇게 평가합니다. 분이 우선 지금 감기 걸렸다고 하니까 네네. 평소 기량에서는 좀 덜 나온 것 같고 에이, 좀 많이 덜 나왔는데 욕심을 좀 부려봤습니다. 네. 언제 뵐 수 있을까요? 제 인생에서. 그래서 진짜 한번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 트렌드가 그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고르게 부르는 걸 좋아해요. 네. 요즘 트렌드가. 그래서 이제 가성을 많이 섞고 또 이제 조금 좀 풍부하게 부르려고 하는 거. 아까 우리 아리엘 씨 네. 가 이렇게 불렀던 그런 느낌들로 이제 부르는데 천년의 사랑은 그렇게 부르면 맛이 안 나요. 예. 그러니까 좀 스트레이트하게 불러야 되고 아. 그리고 이제 밴딩 처리가 좀 너무 많아. 밴딩? 아, 제가 좀 R&B를 좀 많이 좋아했었어요. 밴딩이 혹시 뭐 이제 당겨서 끌어올리고 예. 오오오 그러니까 영원히 넌 가슴 속에 아 이렇게 밴딩이 밴딩인가요? 아 이렇게 오는데 땡기는 거. 네. 와 근데 와. 오 제대로 평가하시네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으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량이 줄어들어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R&B 소울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제 아주 생생하고 이게 좋을 때는 괜찮아. 그런데 자꾸 이제 그런 스타일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 성량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줄어들어요. 와 아마 본인이 느낄 거예요. 내가 이제 맞아요. 예. 그래서 왜? 아니야, 아니야, 말씀하십시오. 이거는 제 앉아서 듣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 아니 씨, 선생님. 아니 진짜. 선생님. 정말 핫하십니다. 네. 와, 와, 진짜. 진짜. 그래서 혹시 들으셨는데 그 보컬 트레이닝을 할 역량의 실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선은 이제 뭐 본인 스타일에 맞는 곡들은 트레이닝 하실 때 음정을 처음에 내실 때는 음정을 굉장히 정확하게 내시려고 노력을 하고 보통 보컬 트레이닝을 하시려면 음정하고 이 기본 박자가 정확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도 음역대 불안하면서 남을 음역대로 기억을 하는 분들이 정말 꼴 살아온 거죠. 그런 건가요? 그걸 유도하는 거예요 지금. 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아니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까봐. 아 예. 오늘 선곡은 본인 지금 컨디션에 맞지 않은 곡을 선곡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노래 갈 때 이제 음정 박자 맞추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계시니까 갖고 계시니까, 대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트레이닝 계속 하시려면 담배 줄이시고 건강 관리 하셔야 돼요. 와, 고생하셨습니다. 와, 진짜 미쳤다 진짜로. 아 진짜 이거 영광의 가문이세요. 맞아요. 왜냐면 저 누구한테 평가를 받는 거. 영광의 가문이라니. 아, 진짜 이거 왜냐면 평가를 받는 건 누구보다 최고예요. 와, 예. 자, 그러면 이제 개인곡 그냥 바쁘시니까 2절 말고. 1절인데 2절만 부르든 1절만 부르든 그걸로 마지막 그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누구부터 할래? 가위바위보. 그래서 1, 2등 뽑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래? 네. 너부터? 네. 네. 자. 와 진짜 미쳤다 진짜로. 자 아, 여기서. 네. 자. 근데 이거 저번에 피아노 잠깐 들려드렸는데 그 반응 좋아서 그거 또 뽑도 되나요? 안. 어? 딴거 할 거. 아니 준비를? 아니 있어요. 딴거 있는데. 이게 또 걸려있으니까 잘해보고 싶어가지고 자신 있는 거 할래요? 어. 네! 자, 어떤 노래? 저 아이유님의 시간의 바깥이라는 노래 해보겠습니다. 네. 자신 있는 걸로 하자. 자신 있는 거요? 그럼 저번에 했던 거요. 자신 있는 거. 그대만 있다면 러브 올릴 거. 자, 갑니다. 후. 근데 원래 이게 호흡이 거친가? 철구씨 왜 이게 호흡이 거친지? 아, 제가 그 약간 그게 있습니다. 약간 살이 많이 쪘다 보니까 호흡이 목구멍이 이게 쭉 좁아져가지고. 황재성 씨인 줄 알았어.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 날 사랑해서 떠난다며 눈물 짓던 그대의 말은 믿을 수 없죠.
하지만 나의 전부였던 그대가 힘들어하기엔 잡을 수 없었죠. 온통 너와의 기억뿐인 나를 위해서였다면 조금씩 무너져가는 날 위한다면 이대로 내 곁에 있어야 해요. 나를 떠나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걸 잃어도 괜찮아요. 그대만 있다면 그대만 있다면. 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같이 부르고 한꺼번에 평가하는 게 낫겠죠? 아. 자 어떤 노래? 너는 2절부터 할 거니? 1절만 하겠습니다. 자 어떤 노래? 다비치 모르시나요를 불러볼게요. 다비치 모르시나요. 자, 네. 단비 씨는 가장 장점이 예. 굉장히 순수하게 노래를 불러요. 와, 맞아, 순수하다. 퓨어하다. 근데 이게 요즘 트렌드이기도 해요. 맞아, 트렌드예요. 목소리를 어떤 특별한 기교나 예. 화려한 테크닉 없이 그냥 국어책 읽듯이 책 읽듯이 그냥 부르는데 예. 지금 왜 이런 목소리가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되냐면 예. 지친 거야. 사람들 귀가 좀 지쳤어요. 아~ 그래서 맑게 부르고 그냥 깨끗하게 부르고 담백하게 부르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와 장점이다. 근데 이게 또 오히려 독이 될지 있지. 독이 안 되려면 담비 씨는 성량을 좀 길러야 돼요. 와 성량. 그게 이제 성량이 바탕이 되면서 담백하고 청아하고 깨끗하면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무기가 돼요. 그건 아무나 못 내거든.
왜냐면 사람은 이제 이런 거 알죠? 쿠세. 쿠세 쿠세. 쿠세. 어 맞죠. 쪼라는 게 있잖아요. 예. 쪼가 있으면 아무리 뭐 보컬 트레이너가 바꿔보려고 해도 안 돼요. 아. 네. 근데 네. 그거 바꾸려면 저 같은 경우 어떤 발음이 안 되는 것 때문에 한 6개월을 한 발음으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6개월이요? 네. 와.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부활에 들어왔을 때 계속 이제 미국 클럽에서만 활동하다 보니까 영어 노래만 불렀어요. 오. 그렇죠. 예. 그래서 한글 노래를 부르는데 예를 들어 런닝 라이즈를 딱 부르면 이런 시간은 그 아, 허세 아, 그 약간 가오 잡으면서 부른다. 아니 아니. 아, 아, 혀가 이게 아, 아, 예. 아, 혀가 예. 이런 시간은 더 그리워 이게 안 나오고 예. 그 혓바닥이 꼬여요. 아. 근데 그게 이제 영어로만 계속 부르던 그게 이제 바뀌어 있어가지고 아. 한국어 이제 된 소리니까 된 소리가 안 나왔다. 아. 예. 그런데 성량이 조금 부족해요. 아. 네. 이거는 하드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아. 성량이 부족하면 하드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예. 네. 근데 한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네. 지금 말하는 툴을 바꿔야 돼요. 아, 아 맞아 맞아. 어, 근데 아, 저 항상 때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트레이닝 해주시는 분들이 예, 여기에 말할 때. 소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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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오잖아. 아, 네네. 그런 걸 이제 뿜어 나올 때는 그 소리가 안 나와요. 나중에. 와, 진짜 한 마디 한 마디가 제 마음에 시스물 흐르십니다. 네. 와, 자 그러면 이제 감성은 이 사람은 네? 감성이 너무 짙어. 삶에 뜨는 목소리가. 그러니까 뭐만 하면은 막 네. 슬픕니다 막. 억지로 슬픔을 조장하는 듯한. 아니 나 지금 예. 그. 우리 유진 씨 노래 부를 때 당신 뒤통수를 내가 보고 있었거든요. 뒤통수가 울고 있더라고. 아니 아니 선배님 아, 선배님 왜 자꾸 저한테만 그러십니까? 예? 선배님 자 우리 감성 유진의 노래는 좀 어땠나요? 저분은요. 예. 유진 씨. 네. 이 곡 몇 번 불러봤어요? 많이 불렀어요. 진짜 몇백 번 불렀던 것 같아요. 그쵸? 이거 본인 노래 같아. 아, 감사합니다. 우와 극찬이요. 제가 이제 와 이게 다비치 분들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노래는 그렇게 돼야 돼요. 아 저도 태원 형님한테 매번 욕 먹는 게 야, 그 네 노래인데 네가 부른 것 같지가 않아. 노래 30년 불렀는데도 계속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입에 붙게끔 그리고 감성이 흐트러지지 않고 내 감성인 것처럼 불렀어요. 그래서 본인 곡 같아. 감사합니다. 와 이거 진짜 극찬이야. 진짜 최고의 극찬인데 진짜. 그리고 밸런스가 너무 골라요. 골라. 밸런스. 예, 처음에 들어갈 때 도입 부분에서 어떻게 내가 세기로 들어가야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할지가 이미 다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그냥 가수예요. 가수다. 와 가수 맞죠. 예. 그러면 이분은 좀 어땠나요? 이분은 가수. 저는 감기를 걸렸잖아요. 감기 편이 아니. 그러니까 정규님도 목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었잖아요. 저도 그런 것처럼 목 감기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었었는데 시키니까 사실 저도 좀 힘들었어요. 아. 예. 와 가수다 그냥 현재. 혹시 예. 새로운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 예.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예. 와. 근데 아 이거는 정해졌나요? 혹시 누가 더 약간 그런데 예. 네. 그런데 잘못하면 유진 씨는 네. 개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아~ 그게 음악하는 사람한테는 가장 최악이고. 최악이죠. 개성 없는 거. 평범하게 부르는 거. 너무 잘 불러. 너무 잘 부르고 너무 안정적이야. 그런데 예. 어? 그러니까 우리 개치라고 하잖아. 예, 그거 맞죠. 개인 취향. 난 담비가 내 취향인데 목소리가 이렇게 딱 집을 수 있는 개성이 색깔이 좀 필요하다. 본인한테 본인 개성을 주자면 몇 점을 주시고 싶으세요? 오 본인한테? 개성이요? 예. 저한테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여성 보컬리스트도 있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어떤 컬러다 라고 본인 스스로 저는 한 정말 진짜 솔직하게 65점 정도 주실 것 같아요. 네 그게 평균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치? 그 평균치를 넘어서서 80점 90점이 돼야 본인의 음반을 내고 나는 이 음악을 부른 누구다 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와 맞네 진짜 음반을 내기는 아, 그러니까 노래 너무 잘해. 어, 예. 예. 잘하는데 어?
잘하는 가수 또 있어. 어 맞죠 맞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하면 최고의 무기인데 최악의 그 본인의 약점이 될 수 있다. 와 진짜. 아니 나 진짜 도사 도사. 진짜로 선님 제가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게 이분은 노래 노래 그냥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엄청 많아요. 천명도 몇십만 명 돼요. 하지만 맛있게 부르는 게 아니 노래를 좀 틀리더라도 와 이 사람 몰입한 모습 보게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근데 여성 보컬리스트들은 예. 음정이 남자들하고는 좀 달라요. 예. 여성 보컬리스트들은 음정이 정말 정확해야지 아름다워요. 아. 야. 남자들은 이제 레인지가 좀 넓기 때문에 보이스가 약간 틀려도 그게 이제 그 화성 안에서 노트 안에서 좀 뭔가 어울릴 것 같은데 여성 보컬들은 좀 달라요. 근데 이진 씨는 음정 박자 뭐 완벽해요. 그래서 지금 냉정하게 평가하면 승자는 유진 씨입니다. 와 노래는 진짜 엄청 맛깔나게 잘 부르지만 개성이 없다.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개성 찾아. 아 개성을 찾아야 된다. 더 찾아야 된다. 와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와 뭘 말만 하면 맨날 똑같은 생각. 아 진짜 맞아. 그러니까 음반을 내면 네. 별로 듣기 싫은. 아 음반을 내면 그러니까 뭔가 그게 색깔이 없기 때문에 뭔가 찾아 듣지 않는 느낌. 맞죠. 그렇죠 그렇죠. 와 개성이 필요하다. 그건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해. 자기 소양을 계속 개발해야 되고 그 뭐 그러면 이런 분들 좀 멀리 하시고. 아니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숙제 같아요. 개성을 찾는 거라는 게. 아이고 와 정말 오늘 명쾌한 어쩌 한 마디 한 마디 진짜 부산인 것 같아. 부산이 진짜. 어? 대표님 혹시 저 이런 기회가 또 없을 수 있으니 한 번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개성을 찾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저 같은 고민하시는 분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맞죠. 처음에는 아마 분명히 본인도 노래 연습 굉장히 많이 했을 테니까 네. 어떤 가수의 목소리를 따라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네. 아 저런 거 좀 해봐야지. 네. 하고 그 상태가 지나면 네. 이제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는데 감정이 들어갈 때 본인 목소리가 나와요. 근데 감정 없이 부르면 그러니까 따라 부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감정이 딱 대입되는 시점을 본인이 봐야 되는데 네. 그냥 목소리로만 하려고 그러면 그건 똑같이 앵무새가 돼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영화를 보는데 내가 저 여주인공 같아. 네. 그럼 그때 그 보이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 영화 너무 슬퍼. 저 어떻게 여기서 멈추잖아? 네. 그러면 일반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인 거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계속 나중에는 가수의 목소리만 따라하는 게 아니고 영화에 나오는 어떤 여주인공의 그 감정대 목소리를 따라하게 돼 있어요. 말하듯이 노래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랑이니까 변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 말을 안 하잖아? 네. 그럼 평생 그냥 멜로디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본인 개성이 더 찾아질 거예요. 네. 와. 진짜 와. 와 정말 존경합니다. 아 제발 좀. 네? 아. 이거 좀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와. 아 진짜 우리 방금 우리 선배님한테. 우리 다들 인사합시다. 구독도 예, 구독도 인사. 네, 진짜로. 오늘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근데 근데 예. 나 당신 방송 나온다니까 왜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 걱정과는 좀 다르게 그래도 얘가 진지하게 좀 하려는 거 좀 맞죠? 예. 그러니까 사고만 치.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아 근데 정말 진짜 정말 이거 안 하셔도 되는데 모래 해 줄 수도 있는데. 노래를 해달라고? 아! 사람들 채팅창에 예 살짝만 그래 목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혹시 한국 살짝만. 근데 나 이거 끼고는 못 불러. 이어폰? 이어폰을 끼고는 안 불러요. 그러면 노래할 때 아직 인이어도 안 써요. 진짜? 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스피커 반주로 이렇게 혹시 가능한가요? 뭐 그런 거 가능. 와! 와! 레전드다 오늘. 와! 정말 감사합니다. 헤이. 아이고 이거. 노래방 마이크네 이거. 예, 혹시 어떤 노래? 나 여기 왔으니까 비밀 히어로 아이스탠드 한번 부릅시다. 아 히어로 아이스탠드요? 아, 그좀 쳐줘. 나는 있잖아.
영어. H-E-R. 그걸 몰라이 그 영어를 누가? S P S. 히어 아이스탠드. 나 저기 커피 좀 줘. 아 커피 야 커피 새로운 것도 빨리 들어. 빨리 갔다 와. 그냥 그거 주면 돼. 아니 난 먹었던 거. 위 있자. 메뉴. 이거 히어 아이스탠드죠. 이거 맞나요? 어 맞아. 이거 들어 드립니까? 예. 예 갑니다. 당신 나하고 약속했어. 어? 알았지? 안 틀어주면 큰일 날 줄 알아. 내가 만들어줄게. 몰라요? 내가 이거 불렀어요. 마지막 스타일이고. 아이씨 머리 진짜 예쁘다. 밤이 되친 묵한 도시에 도전하겠어. 아무도 보진 않지만 나만의 도전에 나를 걸겠어. Oh, oh. 내가 넘어져 그토록 초라한 어제를 다시 시작한다면 그렇게 하진 않을 거야. I know myself. I can everything. 그렇게 난 내 곁에 있겠어. Yeah. Top the world. 당신이 불러 이제. 세상에 시간과 공간과 자유를 주겠어. 너를 위해 존재하지. 그렇게 난 네 곁에 있어. 꼭 보게 될 거야 세상에 우뚝 선 나의 모습을. 내가 넘어져 그토록 초라했지만 I know myself. 난 내 곁에 있겠어. You will see it. There I stand on the top of the world. 힘들었지만 외로웠지만 스타 많이 사랑해주세요. 택시는 힘내라. 그거 반응 진짜 대박이야.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와 택시는 힘내라까지.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방규 그 선배님 마지막으로 또 이제 네. 또 보는 사람 중에 가수의 꿈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또 어떻게 대선배님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마지막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음악의 꿈을 네. 갖고 있는. 네. 그냥 네. 미쳐야 돼요. 아 음악이 미쳐야 된다. 음악이 미쳐라. 이 사람이 이제 방송에 미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아 예. 그렇죠. 예. 당신 가끔 정신 좀 차리고. 아 예. 정신 제대로 잡겠습니다. 제대로 잡겠습니다. 예. 자 그냥 미친 듯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노래를 하고 있을 거예요. 미친 척 하지 말고. 아 미친 척 하지 말고 진짜 미친이 같은 사람. 미친 척 하면 안 돼요. 미쳐야 됩니다. 미쳐야 된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와, 나와주셨어. 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니 스타 좀 자주 열어줘. 아,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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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먹고 튀지 말고. 아 예, 그럼 절대 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방은규 선배님한테 박수! 박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와, 저 미쳤다 진짜. 아니 나 지금 막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어. 와. 어땠어 얘들아? 어우 너무 좋아 너무 와 소름이었어. 너무 영광이었어요 정말. 아니 근데 잠시만 예 아니, 내가 노래하는데 누가 웃었니? 아, 저는 안 웃었어요. 아니 내가 진정성이 노래 아니 솔직히 말할게요 다 웃겼어. 다 웃겼어요. 한 명 안 웃은 사람이 어떻게 안 웃을 수가 없어요. 예. 어, 배우 저 인사만 드릴게요. 지금 애기 좀 예, 살짝만 해주세요. 아 다들 고생했어요. 아 진짜 그래도 잘 잘한 것 같아. 처음에 비해서 어, 많이 좋았었어. 나도 사인 바꿔.
그래, 사인 받고 사진도 찍고 그래야지. 야, 우리 예. 얘 그 아이들로 짧게 20분. 야. 와, 진짜. 저는 이미 찍었습니다. 와. 와. 여러분들 다음 자 얘들아. 다음번에도 가수를 부를 수도 있어. 그때는 이번 경험을 되살려가지고 잘하자고, 오케이? 네, 저희끼리 연습도 하고 할게요. 뭐야? 그러니까 뭔가 너네끼리 연습을 해야 돼. 오늘 나 솔직히 실망적이야. 어? 연습 기간이 좀 짧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너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노래 공연 연습하는데 공부하랬잖아. 네. 거기서 네. 따로 불러보고 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서로 자주 좀 모여서 이렇게 좀 무기투합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나름대로 오늘 진짜 재밌었다. 아,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약속대로 우리 유진이 아이들로 짧게 20방 어때? 네. 합시다. 어때요? 네. 자, 마이크를 해봐. 사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뭔데요? 말하세요. 음향 정비 계속 가능합니까? 근데 음향 정비 탓이 아니라 네 실력 문제예요. 아, 여쭤본 거예요. 진정한 소리꾼은 장비에 구애받지 않아요. 거예요, 숟가락 들고 노래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한번 이거 아직 누가 노래를 하는 거야? 술집에서, 그러니까 술집에서 라이브 보잖아. 아, 네, 그지, 그지. 장비가 뭐가 중요해? 이슬라이브? 이슬라이브 얘기하는 거야, 이슬라이브. 아, 그래. 장비는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래, 네가 장비 때문에 지금 오늘 1등, 1, 2등 못했다? 뭐 이런 말이야? 우연히 저 마인드가 쓰레기네 진짜로. 아, 투자는 말할 거 없이 투자를 좀 합시다. 알겠어. 아, 예, 예. 투자는 하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야, 빨리 로그인해. 자, 여러분들 오늘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우리 수목방까지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네 잠시 그 대기하고 있어. 유진 이런 거 네. 빨리 하고. 어, 재밌다. 와, 진짜 우리 강유 선배님 너무 잘 도와줘. 와, 나 진짜 이거 가문의 업적이다 진짜. 가문의 업적이 연관. 아, 가문의 연관.